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담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손해평가 1차 시험 중에서 이제 하나 과목 보험상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죠. 그래서 뭐 이것저것 모의고사를 풀어보기는 힘들고 지난 그 기출문제 6회 때 작년 6회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뭐 기출문제 하나만 풀어봐도 실은 그 속에 있는 지문들, 문제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서 그 문제 지문에 있는 내용들만 이해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7회 때 시험은 무난하게 이제 우리가 얻고자 하는 60점은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1차 과목에서 저희가 상법 보험편이 있고, 농업재해 보험 법령이 있고, 재외약이 있고, 그렇죠. 평균 60점을 넘어야 되고, 과락, 40점이기 때문에 40점 과락이 아래로의 과락이 나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좀 쉬운 상법 보험편과 농업재해보험 법령에서 한 80점 이상은 득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될것 같고, 재배학은 워낙 범위가 광범위하고 그걸 다 암기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재배학은 과락만 면하자라는 전략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그 6회 때는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저는 보험계약법 전문 강사가 아니라는 점을 참고해서 이제 들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1번이네요. 보험계약의 의의와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험계약의 성립은 특별한 요식행위를 요하지 않는다. 실은 항상 옳지 않은 것이라고 문제가 나온다면, 물론 옳지 않은 것을 지금 시험을 칠 때는 옳지 않은 것이 딱 바로 눈에 띄었을 땐 그거 그냥 선택하면 돼요. 하지만 우리가 공부를 하는 입장에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는 옳지 않은 것이라는 문제를 풀 때는 문제 답을 먼저 옳지 않은 것을 찾았다고 한다면 나머지 옳은 지문들 있죠. 만약 지금 이게 3번이 정답이라고 한다면 옳은 1번, 2번, 4번에 대한 내용은 꼭 숙지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문제, 6회 문제, 25문항, 상법 보험편을 한번 쭉 훑어봤을 때 전체적으로 한번 쭉 공부를 하게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특별한 요식행위를 요하지 않는다. 요식행위 요하지 않는 건 맞죠? 보험은 사행계약성으로 인해서 상법은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다수의 규정을 두고 있다. 사행계약성 맞죠? 보험은 그저 일종의 뭐 복권처럼 뭐 투기는 아니지만 약간의 사행계약성은 가지고 있잖아요. 보험자가 상법에서 정한 납부통지 기간 내에 통지를 혜태한 때에는 청약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납부통지를 혜태했어요. 그죠? 혜태했어요. 혜태를 하고 청약을 한지 30일이 지나면 그때도 통지가 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죠. 그것을 보험의 그 용어로는 승낙의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30일이 지나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이기 때문에 3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보험계약은 쌍무 유상계약입니다. 맞죠? 쌍무. 무상 아니잖아요. 보험 그죠? 유상 계약 맞습니다. 보험 계약의 이런 의의와 성립에 관한 건꼭한 문제씩은 나오거든요.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2번 볼게요. 가로 안에 들어갈 기간으로 오른 것. 자, 보험자가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 계약할 수 있죠. 보험자가 파산 선고 받았을 때 계약할 수 있습니다. 자, 계약을 할수 있는데 만일에 해지 않고 그죠? 보험 계약이 파산 선고 후에 얼마가 지나면 그 효력이 상실되는지 실효가 나는지를 묻는 거예요. 보험자가 파산 선고 받았는데 계약자가 해지를 않았다라고 한다면 3개월입니다. 3개월. 3개월이라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죠? 보험자의 파산 선고도 3개월입니다. 3개월이 되면 효력을 잃는다. 실효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부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일부 보험은 우리가 보험 금액이 있고 보험 가액이 있다라고 한다면 보험 가액이
보험 가액보다 보험 금액이 작은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죠? 보험 가액이 100이라고 한다면 보험 금액을 80만 원밖에 안 들은 경우예요. 뭐 가령 이제 뭐 보험료를 좀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들기도 하고, 그죠? 이런 여유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일부 보험은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에 미달하는 보 맞습니다. 특약이 없을 경우 일부 보험에서 보험자는 보험 금액의 보험 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진다. 이 말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보험 금액의 보험 가액에 대한 비율. 결국은 보험 가액 분의 보험 금액이란 말입니다. 비례 보상한다는 말이에요. 일부 보험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실제 발생한 손해 전부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있는데요. 다른 약정이 있을 때는 실제 발생한 손해 전부를 보상하는 게 아니라 보험 금액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집니다. 보험 금액 한도 내에서 책임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부 보험은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보험을 처음에는 전부 보험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 보험 가액의 가치가 떨어져 버리는 경우 있죠. 그죠? 처음에는 이게 100만 원짜리 정도가 됐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게 실제 우리 경제적 가치들은 오르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잖아요. 80만 원의 가치밖에 안 된다고 한다면, 그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또는 그 가액이 원래는 100만, 이제 일부 보험이 된다는 건 내려갔을 때보다는 올라갔을 때겠죠, 그죠? 자, 내 가액이 800, 그러니까 100만 원이어서, 그죠? 나는 100만 원치 보험 가액을 들었는데, 보험 가액이 120만 원으로 올라 버렸어요. 그죠? 가치가. 그럼 나는 보험 금액을 120만 원치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나는 보험 가액이 올라가는 바람에 그냥 일부 보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네요. 손해액 산정에서 알아야 될 것은 손해가 발생한 그 때와 곳에서 가액을 산정한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 농업재해 보험도 그렇잖아요. 우리 그 특히나 원예시설이나 농업용 시설물 같은 거, 그죠? 버섯 재배사 같은 거 손해액 결정할 때 항상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서 산정하기 때문에 그 손해가 발생한 곳에서 그걸 다시 복구하지 않았을 때는, 그죠? 시가로 한다. 그런 말들 있잖아요. 우리 이과목 배울 때, 그죠? 그죠? 내가 그 손해가 발생한 곳에서 그 다시 원상 복구를 했을 때 재조달 가액으로 주잖아요.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손해액 산정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데는 신품 가액을 신가보험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 다른 약정이 있던 때, 야, 다른 약정을 맺었을 때란 얘기입니다. 나는 요 신품 가액으로 할래. 손해액 산정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특약이 없는 한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를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상실 이익은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꼭한 번씩은 나오고 지문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겁니다. 상실 이익은 보상하지 않는다. 그래서 보수를 산입하지 않는다입니다.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비용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합니다. 보험계약자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는 것은 4번이 되겠네요.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경우에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어요. 내가 손해를 보상할 건데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안낸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아직 지급 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보험료를 미리 보험금에서 공제를 하고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 뒤에 보험료 안낸게 있다고 해서 보험금 자체를 거절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냥 아직 도래하지 않은 그 보험금을 보험금에서 공제하고 다시 계약자한테 보험금을 주면 되는 거예요. 볼게요. 보험계약에 대한 납입 최고 해지 예고 통보를 하지 않고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아니죠? 보상할 금액에서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다. 있다고 했죠?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에 대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보험료를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보험자는 보상할 금액에서 지급기일이 도래한 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자, 보험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가 이거
지난 시간이라 하기에는 조금 며칠 지나서 이틀 지나서 본 목적에서 성하자 요점 성하자는 안 돼, 성하자는 안 돼, 성질 하자 자연 소모 그죠? 성질이 변했다든지 하자가 생겼다든지 자연적인 소모 타이어 바퀴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동차 타고 다니다가 타이어 바퀴 닳았다고 가서 나 보험금 주시하면 주나요? 안 주죠. 그래서 성하자는 보상하지 않는다. 꼭 넣으면 되거든, 시험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1번이 답이죠, 옳은 것은. 자, 2번 볼게요.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는 양수인은 보험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한다, 추정한다. 이런 거 되게 많죠.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입니다. 이것은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손해방지의 의무는 보험 계약자에게만 이라고 돼 있죠. 손해방지의 의무는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입니다. 둘 다가입니다. 다음에 보험의 목적이 양도된 경우 보험의 목적의 양도인 양수인은 보험자에 대하여 30일 이내, 숫자가 나오면 숫자 그 숫자가 다 맞을 것 같죠. 양도 양수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30일 이내 아닙니다. 보험 목적에 관한 보험 대의, 잔존물 대의죠. 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잔존물 대의, 보험 대의는 항상 기억해야 될게 전부 멸실, 보험 금액 전부 지급입니다. 그죠? 하지만 일부 보험이라고 한다면 내가 전부 멸실, 전부 지급이지만 그때 일부 멸실하고 헷갈리지 마시라고 했죠. 일부 멸실은 절대로 안 돼요. 하지만 일부 보험은 됩니다. 일부 보험 가입했다면 보험 금액의 보험 가액에 대한 비율만큼 주면 되는 거니까요. 자, 일부 보험도 보험 금액의 보험 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잔존물 취득할 수 있다. 이거 잘 나오는 지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잔존물 대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험 목적이 어떻게 해요? 전부 멸실. 맞죠?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잔존물을 임의로 취급할 수, 처분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어요. 보험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처분을 해버리면 보험금에서 그 잔존물 처리한 것만큼은 그 공제가 되고 나와요. 근데 만일에, 처리를 안 했다고 하면 내가 보험금 받고 잔존물은 보험자한테 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잔존물에 대한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되는 시점입니다. 보험자는 보험금을 주면 그 잔존물은 본연 보험자께 되는 거지. 보험금을 주고 난 뒤에 그 잔존물을 어떤 물권 절차를 통해 가서 물권 변동 절차를 통해 가지고 보험자한테 이전하는 건 아니에요. 보험금을 주는 순간 보험자한테 자동으로 그냥 법적으로 바로 그냥 자동으로 이전되는 겁니다. 물권 변동 절차 이런 말은 없습니다. 자, 화재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화재 보험에서는 일반적으로 위험 개별의 원칙이 적용된다라고 돼 있는데, 화재 보험은 위험 개별은 아니고요. 위험 보편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네요. 자, 화재 보험은 화재가 발생한 건물의 철거비와 폐기물 처리비, 화재와 상당 인간관계에 있는 건물 수리비에 판. 화재는 항상 원인과 결과를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꼭 파악합니다. 그래서 이 말도 잘 나옵니다. 화재 보험 계약의 보험자는 화재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그렇죠? 보험자는 화재의 소방, 손해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해서 생긴 화재의 소방, 손해 감소 필요 조치도 당연히 보상합니다. 자, 화재가 달아서 나왔네요, 문제가. 화재 보험 정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고 했네요. 화재 보험 정권의 교부가 화재 보험 계약의 성립 요건이다. 정권 교부가 성립 요건은 아닙니다. 화재 보험 정권은 불료식 정권의 성질을 가진다. 실은 보험 자체는 불료식 정권이 맞죠? 맞는데 화재 보험 정권 같은 경우 약간의 요식 정권의 성질을 가집니다. 화재 보험 정권 안에 우리가 뭐 이렇게 기입해야 되는 내용들 있었죠? 그것처럼 약간의 요식 정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재보험 계약에서 보험 가액을 정했다면 이런 화재보험 정권에 기재해야 된다. 우리가 보험 정권에 기재해야 되는 내용들 제가 그거 외우 이거 암기 팁으로 외우세요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목성 금 경상 사람들의 이 금하고 금이 잘안 되네요. 목성 금지 또 기피 맞나요? 이제 저도 헷갈리네요. 기피 또뭐 있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깊이 뭐 있었는데? 깊이 뭐뭐? 이라고 연월일 작성지였는데 그죠? 시무개피였네요. 시무개피 그죠? 깊이가 아니고 목성금지 시무개피 연월일 작성지. 저도 가끔 헷갈립니다. 목성금지
시무개피 연월일 작성지. 아, 그래서 이제 여기 앉는 거 찾는 거예요. 근데 화재 보험 계약은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보험증 끈에 들어가는 건 제가 방금 외운 안기팁이 맞고요. 화재 보험은 동산을 가입했을 때, 부동산을 가입했을 때세 번째 가액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가액도 기재를 해야 된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 보험은 보험 가액 정했다고 한다면 보험 증권에 가액 기재해야 됩니다. 원래 우리 보험 증권에는 보험 가액을 적는 게 아니고 보험 금액을 적죠. 금액, 그죠? 근데 화재 보험은 가액을 정했다고 한다면 가액도 적더라. 왜냐면 화재 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 가입 금액을 자기 원래 가액의 80%까지 가입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준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자, 건물을 화재 보험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건물의 소재지, 구조의 용도, 화재 보험 증권의 법정 기재 사항이 아니다. 아니요, 기재 사항 맞아요. 그죠? 건물이 동산인지 부동산인지 정확하게 알고, 건물이 목적이라 한다면 이건 부동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의 소재지와 구조 용도 정확하게 적어줘야 됩니다. 집합보험도 빠지지 않고 꼭한 번은 나오죠, 시험에. 그죠? 집합보험은 어떤 거예요? 가족과 사용인의 물건도 그냥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보는 거죠. 그죠? 바로 1분에 바로 그 답이 나와 있네요. 자, 2번 볼게요. 보험의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것을 담보하는 법을 총괄보험이라는데, 수시 또는 일부로 바뀌는 것은, 이거 동전보험이라고 했죠. 특정보험 아니고.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목적이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교체됐다고 한다면, 발생 시에 현존한 물건에 대해서 보험의 목적에서 제외가 아니고, 현존한 물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그죠? 집합보험에서 보험의 목적의 일부에 대해서 고지 위반이 있는 경우 보험자는 원칙적 이거 전체 계약 해지할 수 없습니다. 보험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네요. 한번 볼게요. 보험 계약은 청약과 이에 대한 승낙 맞죠? 낙성 계약이라 했잖아요. 그죠?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성립이 되는 거죠. 보험 계약자로부터 청약을 받은 보험자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의시를 표시한다. 요거는 맞죠? 뒷부분. 그죠? 승낙 의제라고 했잖아요. 근데 보험료 지급과 상관없이 이 말이 틀렸어요. 이 말이. 요거는 별다른 약정이 없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다른 약정이 없다면 이 말이 많이 나오죠. 우리 지금 우리 그 보험계약법의 그 보험법령에 보면 보험료 지급과 상관없이 이런 말은 없어요. 그죠? 다른 약정이 없다면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의사표시를 발송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만일에 발송하지 않았을 때는 그것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죠. 승낙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화나 구두나 다 가능합니다.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일부를 받은 경우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이제 보험사고가 생겼어요.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집니다. 이것은 그죠? 자, 12번 볼게요. 타인을 위한 보험이네요. 타인을 위한 보험은 위임을 했냐 안 했냐 상관없이 무조건 들수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그 수익자는 내 의사와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봉급 탈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 바로 취소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죠? 그죠? 보험 증권을 소지하거나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타인도 만일에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를 못 내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타인에게도 최고해서 타인이 보험료를 내겠다고 하면 그 타인도 보험료를 낼그 의무가 있는 거죠. 그것 정도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위임을 받아야만 특정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아니죠. 위임 여부와 상관없이. 다음에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의 경우 보험 계약자는 타인의 서면 위임을 받아야만 보험자. 이거 아니라고 했죠, 제가. 서면 위임은 상관없다고 했잖아요. 자,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의 경우 보험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 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한 때에는 타인의 권리를 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험자에게 보험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 계약자는 보험자에게 보험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타인도 있다고 했어요. 그죠? 왜? 그 사람도 수익자, 그 사람이 수익자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만일에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타인이 내야 됩니다.
자, 봄 정권 교부에 관한 거네요.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옳은 것을 고를 때는 진짜 참 어떤 때는 어려워요. 이런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하고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들이 사실 어려워요. 특히나 기역, 니은, 디귿 세 개가 나와가지고 두 개만 선택하는 거 아니고 이렇게 세 개까지 이거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까지 다 문제로 줬을 때는 더 어려워요. 문제가 볼게요. 보험 계약이 성립하고 보험 계약자가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했다면 보험자는 지체 없이 보험 정권을 작성하여 보험 계약자에게 교부해야 됩니다. 맞죠? 최초 보험료 지급하면 이거 중요하죠. 지체 없이. 지체 없이 보험 정권 작성하고 보험자한테 교부한다. 이거 기본 되는 용어들이잖아요. 그죠? 보험 정권을 현저하게 훼손했어. 보험 정권이 훼손했을 때는 다시 받을 수 있다고 했죠. 근데 훼손한 사람이 책임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보험 계약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권 작성 비용은 누가 지내면 보험 계약자가 집니다. 보험자 아니에요. 손해액 산정 이런 거는 보험자가 맞아요. 맞지만 자, 정권 작성 비용은 보험 계약자의 부담입니다. 그래서 니은은 아니겠죠. 기존의 보험 계약을 연장하거나 내용 추가하는 것들 있죠. 그거는 그냥 기재만 함으로써 가름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연장하는 경우에 교부함으로써 가름할 수 있다. 자주 나오는 말이죠. 그래서 맞는 거는 기역, 디귿이 되겠습니다.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그냥 옳은 거기 때문에 답을 찾으시면 돼요. 한번 볼게요. 보험 계약자가 보험 계약 당시에 보험 사고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이었지만 보험 당사자라는 거는 보험 계약자와 보험자를 당사자라고 했죠. 그죠? 보험 계약자가 보험자가 당사자 쌍방입니다. 그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면 그 계약은 무효로 하지 않는다. 요거는 시험 종종 나오는 내용입니다. 보험 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 계약의 체계를 중개하는 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설계사죠. 설계사가 할수 있는 건딱두 가지입니다. 내가 한거 아니고 무조건 보험자가 작성한 거. 보험자가 작성한 거란 단서가 붙어요. 그리고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 정보를 교부할 수 있는 거.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그 조건을 해서 보험 계약자한테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자주 나옵니다. 특히나 보험 대리상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든지 보험 설계사에 대한 문제, 그다음 보험 중개사에 대한 문제가 나온 곳에 있어서 꼭 빠지지 않는 것이 보험 설계사에 대한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험자가 작성한 요 단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교부할 수 있는구나. 영수증 교부를 해서 그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구나. 이건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보험 설계사에 관한 근황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미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미 해지라는 것은 그냥 계약자가 해지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보험 계약자는 원칙적으로 보험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 전부 일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누가? 보험 계약자가. 근데 이거 어떻게 많이 바꾸냐면 보험 계약자와 보험자는 또는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이런 식으로 많이 바꿉니다. 또 어떤 때 바꾸냐면 보험 계약자는 보험세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이 말을 무조건이라고 바꿔서 나옵니다. 무조건은 아니에요. 왜냐면 타인을 위한 보험은 무조건 아니거든요. 자, 보험 사고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타인을 위한 보험은 타인한테 동의를 얻거나 맞죠? 보험 조건을 소지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된다고 했죠? 맞습니다. 보험 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 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 금액이 감액되지 않는 것. 제가 말씀드렸죠. 보험 금액 감액 안 되는 것. 보험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그죠? 보험금을 지급했더라도 보험 금액이 감액되지 않는다. 라면 하면 딜이 사고 후에도 언제든 제재할 수 있다고요. 이것도 자주 나오는 내용이죠. 그죠? 보험 사고 발생 전에 보험 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했어요. 그죠? 해지했으면 미경과 보험료에 반하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특약으로, 그죠? 자, 보험 계약자 갑과 보험자가 계약자는 갑이고 보험자가 을이에요, 그죠? 손해보험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옳은 것 고르라고 했네요. 자, 갑이 계약자고 을이 지금 보험자입니다. 자, 갑의 고지 위반 사실에 대한 을의 계약 해지권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최대 1년 이런 말은 없어요. 고지 위반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이 보험자는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후에 해지할 수 있고 또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해서 3년 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거 자주 나와요. 자, 중과실일 때는 그냥 해지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해지할 수 있어요. 이것도 자, 그다음에 계약 해지권이
을의 계약 해지권은 갑이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계약 당시에 을이 알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행사할 수 있다. 아니에요. 만일에 갑이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을, 보험자가 알았다고 한다면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갑이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계약과 관련된 중요하지 않은 것, 중요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을은 상법상 고지 의무 위반을 위해서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자, 또 계약자가 갑이고 을이 보험자네요. 자, 보험료 내는 것은 매월 보험료를 균등하게 10년간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어요. 자, 매일 균등하게 10년간 지불하게 했으면, 자, 갑은 약정한 최초 보험료를 계약 체결에 지체 없이, 최초 보험료는 계약 체결에 그냥 내야 되는 거 맞죠? 그죠? 자, 계약이 성립한 이후에 2개월이 경과하도록 최초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은 법률에 의해서 효력을 상실한다. 그 당사자의 특약은 계약의 효력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지 않죠? 계약이 성립한 뒤에 2개월이 경과하면, 그죠? 해제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최초 보험료 냈을 때, 그죠? 해제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만일에 특약이 있다면, 특약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다릅니다. 계속 보험료를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지 않으면, 을이 보험 계약을 해지하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갑에게 이건 맞죠? 최고 한 뒤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아서 을이 계약 해지권을 적법하게 행사했다 하더라도, 해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갑은 부활 청구할 수 있어요. 만일에 해지 환급금이 안 나갔다라고 하면 그냥 부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신 연체 보험료에 어떤 이자, 약정 이자를 붙여서 앞에 못 냈던 것다 내야 됩니다. 이 약정 이자를 어떻게 바꾼다고 했어요? 법정 이자로 많이 바꾼다고 했죠. 그래서 연체 보험료에 약정 이자 붙여가지고 을한테 지급을 하면 보험료 부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험 변경 증가와 계약 해지에 관한 것.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 혜택, 이런 거 많이 나오죠. 한번 볼게요. 옳은 것을 다 고르라고 했네요. 저는 요 풀면서 이 문제를 제가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 틀렸더라고요. 왜 틀렸냐면, 저도 헷갈렸어요. 항상 1월 내에 증액하거나 계약을 해지한다는 게 꽂혀 있어가지고, 이거 맞다고 했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을 다 맞다고 했는데, 답을 보니까 틀렸더라고요. 이제 볼게요.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를 혜택한 데에는, 제가 저번에 설명, 그래서 이거 강조해서 설명드렸어요. 저번에 이제 설명드릴 때 제가 틀려가지고.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증액을 할 수는 없어요. 증액을 할 수는 없고, 단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안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은 해지가 되는데 증액은 안 돼요. 통지 해태 때는 그래요. 하지만 고의 중과실이다라고 하면 증액도 할수 있고, 계약 해지도 할수 있어요. 이해 맞아요. 보험 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그죠? 위험 변경 증가에 따른 따라서 계약을 해지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라고 했네요. 그죠? 위험 변경 증가에 따라서 계약이 해지됐을 때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자,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죠. 그죠? 자, 이것의 증명은 누가? 증명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요건 맞아요. 그죠? 위험 변경 증가에 대한 이거 계약에 대한 증가에 따라서 그죠? 통지를 안 해서 계약이 해지가 됐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할 책임 없고, 보험료도, 보험금의 반환도 이미 지급했다고 하면 보험금도 다시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은 맞고요. 자, 요게 굉장히 헷갈렸어요. 저는 진짜. 그래서 요걸 문제 하나 틀리고 나니까 해지했을 때는 아, 해지만 되는구나 라고 기억이 됐어요. 통지를 해지했을 때는 해지만 됩니다. 증액은 안 됩니다. 가벼운 거잖아요. 해지한 거는. 그죠? 해태한 거는 조금 게을리한 거예요. 느끼한 거. 일부러 막 고의나 고의로 이렇게 이불로 그렇게 한게 아니거든요. 그죠? 조금 게으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해지만 가능합니다. 증액은 아니고요. 중복보험이네요. 중복보험은 어떤 거예요? 보험 금액이 있고 보험 가액이 있어요. 있는데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을 초과하는 건 맞죠? 초과하는데 한 곳에만 든게 아니라 이 보험 계약자가 여러 보험사에다가 보험을 든 경우를 말하죠. 여러 보험사에 들면서 보험 가액보다 보험 금액이 더클 경우에, 그죠? 현저하게 크다 이렇게 하면 초과보험이죠. 그죠? 근데 초과했다라고 하면 중복보험이 되고요. 각자 보험 금액 한도 내에서 연대 책임집니다.
그래서 볼게요. 이거는 중복보험도 잘 나오고, 이걸 초과보험으로 바꿔서 초과보험으로도 잘 나와요. 초과보험이라고 한다면 초과 대신에 현저한 초과, 이 말만 바뀌겠죠. 그죠?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 중요하고요. 자, 동일한 사고이고, 수 개의 보험계약이 어떻게 동시 또는 순차, 이말 자주 나오죠. 체결된 경우에는 어떤 거? 보험 금액의 총액이 보험 가액을 초과했다고요. 초과가 보험 가액이 실은 실제로 줄수 있는 우리가 최대 손해액이잖아요. 최대 손해액보다 보험 금액을 더 많이 넣었다고요. 그죠? 어디 여러 보험사에 여러 보험자한테. 그래서 그때는 얼마만큼 보험 그 각각의 보험사에 든 보험 금액의 한도 내에서 연대 책임을 집니다. 요 말은 이렇게 가로넣기로도 나오지만 이 자체 지문으로도 맞다 틀리다라고 해서 많이 나옵니다.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 기간으로 옳지 않은 거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저번에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죠. 약자가 강자한테 요청하는 거는 3년이에요. 더 길게 갈수 있고요. 강자가 약자한테 요청하는 거는 2년이에요. 그럼 뭐 강자가 약자한테 요청하는 거 뭐예요? 보험료 청구권이잖아요. 보험금을 청구한다든지, 적립금 있는 거 반환 청구하다든지, 보험료 낸거 반환 청구는 다 보험계약자가 하는 거잖아요. 보험자가 하는 것만 찾으면 돼요. 보험자가 청구하는 건 2년이고, 보험계약자가 청구하는 건다 3년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처음에는 헷갈릴 수 있지만, 이 문제가 너무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실은. 거저 먹는 문제입니다. 손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라고 되어 있네요. 제가 이거 보험 설명하면서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건데, 보험은 재산상의 손해만 보상하지 않습니다. 왜 보험은 재산 말고도, 있자, 신체도 있고, 그죠? 생명도 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재산상의 손해만 보상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아닙니다.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 자, 피보험 이익.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피보험 이익에 관하여 보험 계약의 목적을 할수 있다 맞죠? 자, 보험 계약의 목적은 상법, 보험편, 손해보험장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인보험장에서는 그렇지 않음. 말씀드린 인보험에서는 보험 계약의 목적이란 게 없습니다. 자, 중복보험의 경우에 보험자 1인의 근리포기. 중복보험일 때 여러 개 보험자한테 들잖아요. 근데 보험자 1인에 대한 근리포기. 한 사람한테 안 받는다고 해서 나머지 사람한테 이 1인 것만큼 다 내시오 이렇게 할수 없다고요. 다른 1인에 대한 근리포기는 다른 사람한테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요. 각자 자기 보험 금액에서 그 보험 금액의 한도 내에서 연대 책임이에요. 그래서 1인에 대한 권리포기가 다른 보험자한테 권리 의무 영향 미치지 않습니다. 이 지문도 자주 아주 많이 나오는 지문이에요. 자, 손해보험 정권의 법정 기재 사항이 아닌 거 제가 아까 안기팀 말씀드렸죠. 목상 금지 시무 개피 그다음에 연월일 작성지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저도 그거 실제로 딱 적혀져 있는 것을 보면은 바로 알수 있는데 그거를 줄줄줄 외워라 하면 알 수가 없어요. 한번 볼게요. 목성금지 목 보험의 목적 성 보험 사고의 성질 금 보험 금액 보험 가액 아니에요. 하지만 화재보험일 때는 보험 가액을 정했다고 한다면 보험 가액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금지 할때지 보험료와 그 지급 방법 시무개피 시 보험을 기간을 정했다면 시기와 종기 무 무효와 실권의 사유, 개피, 계약자 주소 성명 상호, 그다음에 피, 피보험자 주소 성명 상호, 주민등록번호는 절대 아닙니다. 연월일, 보험 계약의 연월일입니다. 그다음에 작성지, 보험 정권의 작성지와 작성 연월일이고 보험 정권의 작성자 아니에요. 작성지. 자, 아닌 거는 보험료 산출 방법이죠. 그죠? 보험료에 지급 방법은 있어도 보험료의 산출 방법은 아닙니다. 정권 기재사항 아니에요. 산출 방법까지 알려줄 필요는 없잖아요. 정권에. 그죠? 그죠? 왜냐면 보험자가 보험료 산출 방법까지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자, 차가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볼게요. 보험 금액이 보험 계약 목적을 현저하게 초과한 거. 제가 초과보험은 중복은 그냥 초과라고 했는데 초과보험 앞에 현저하게라는 이 말이 붙는다고 했죠. 그래서 현저하게 맞아요. 보험 가액이 보험 기간 중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 맞죠? 제가 이거 아까 설명드렸죠. 그 앞에 처음에 지문 우리 할때 1번인가 할때 보험 기간 중에 보험 계약이 현저하게 감소했어요.
그죠? 한전이 감소했어요. 했으면, 그죠? 보험 금액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 버린 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초과보험이 될수 있습니다. 보험 가액이 실은 또 굉장히 많이 올라가 버렸다 하면 일부 보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보험 기간에 있어서 이 보험 가액이 마음대로 바뀔 수 있어요.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보험 가액이 올라가 버리면 일부 보험이 되는 거고, 보험 계약이 완전 내려가 버리면 초과보험이 돼 버리는 거예요. 내 의도와 상관하지 않게. 보험 계약자 또는 보험자는 보험료와 보험 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감액은 언제? 장래에. 자, 보험료와 보험 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보험 계약자와 보험자. 결국은 보험 당사자란 얘기죠. 그죠? 당사자 쌍방은 보험료와 보험 금액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액은 소급해서 이전 건안 되고 앞으로 있을 것 장래만 되더라. 이거 소급해서 적용한다 이렇게 갖고 옳지 않은 거 고를 때 굉장히 많이 나오죠. 소급 아니고 장래. 다음에 계약이 보험 계약자의 사기로 인했을 때는 안날부터 1월로 해서 계약 해지 이거 아니에요. 사기는 그냥 무효예요. 뭐 보험 사기로 인해서 초과 보험일 경우 이건 무조건 무효예요. 무조건. 자, 보험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가액을 정할 때는 보통 사고 났을 때 가액이 요 정도일 거야라고 추정해서 정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기평가 보험일 때 내가 가액을 정했는데 실제로 사고가 나보니까 가액하고 현저하게 초과가 돼요. 그럼 사고 발생 시 가액으로 합니다. 그죠? 자, 볼게요. 자, 사고 발생 시 가액으로 정한 것을 추정한다. 맞아요. 당사자 간에 정한 보험 가액이 사고 발생 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때는 그 원인에 따라 당사자 간에 정한 보험 가액과 사고 발생 시의 가액도 협의하여 아니고요. 사고 발생 시 가액으로 한다고. 사고 발생 시 가액으로요. 협의 아니에요. 자, 초과 보험을 판단하는 보험 계약의 목적의 가액은 계약 당시에, 맞아요. 계약 당시에 만일에 보험 금액보다 보험 가액이, 그죠? 보험 금액이 훨씬 더 높다면은 이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계약 당시에 정해지는 거예요. 처음은, 그죠? 처음은, 원칙은, 그게 원칙이라 했잖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보험 가액이 엄청 올라갔다든지 내려갔다든지 했을 때는 기간이 지나면서 초과 보험이 될 수도 있다라고 했지, 뭐, 원칙은 처음 계약 당시 가액입니다. 당사자 간에 보험 가액을 정하지 않았다면 항상 보험 가액은 사고 발시 다행으로 그 보험 가액을 합니다. 요거 맞아요. 미평가 보험일 때 그때는 사고 발생 당시 가액을 보험 가액으로 합니다. 보험 가액 이제 기평가 보험, 미평가 보험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 용어들이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꼭 나오는 문제들이 나와요. 이 보험 계약법은. 그리고 농업재해 보험 법령도 그래요. 근데 이제 재배가 워낙 광범위하니까 조금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법 보험편과 농업재해 보호법령에서 점수를 그냥 탁 이렇게 따버리고, 그저 점수를 많이 획득을 해놓고, 그런 마음이 좀 편하잖아요? 그래서 점수를 확보를 많이 해놓으면, 어떻게 재배학에서는 과락만 면하면, 60점 정도는 평균으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다고 재배학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포기하시면 과락 먹어요. 생각보다 그게 굉장히 범위가 넓어서 어려워요.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게 재배학이더라. 그래서 포기는 하시지 마시고 점수 획득은 상법보험법과 농업재해보험법령에서 점수를 많이 획득하시라. 오히려 공부할 양은 농업재해법령이 제일 적고요. 그다음에 상법보험편이 되고 그다음에 재배학이 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보험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접하는 부분이고 조금 기본 상식적으로 아는 어떤 그런 내용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시험 치러 가기 전에 한 일주일 정도는 진짜 바짝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고 이제 저는 조금 지금은 이제 설설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조금 불안하시면 안 그러면 한 5월 달부터 6월 5일이 시험이니까 5월 달부터 한달 정도는 진짜 바짝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조금 불안하시다라고 하면 4월 달부터는 서서히 이제 공부를 해 가시는 거죠. 점차적으로. 그죠? 대신 그렇다고 해서 1차 과목을 공부할 때 2차 과목을 손을 놓아 버린다 라고 하면 2차 또 시험을 까먹어버려요, 내용을. 그래서 1차 공부를 하는데 그 기간 안에도 2차 공부는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시거나 아니면 인강을 반복하시거나 이런 작업들은 하셔야 된다라는 팁을 알려드립니다.
공부는 손을 나오는 순간 잊어먹어요. 제가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잊어먹지 않도록 계속 반복, 반복, 또 반복해야 되더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상법 보온표 문제들은 기출문제가 지금 우리가 6회까지 그러면 나온 거잖아요. 6회까지 시험을 쳤으니까. 1회부터 6회까지 기출문제는 꼭 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모의고사들 한 3회 정도는 풀어보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근데 조금 문제를 풀어보다 보면, 이거는 화재보험, 우리가 그 화재보험까지만 손해보험에서 공부를 하라고 했는데 해놓고는 뭐 운송보험이 나온다든지, 그죠? 그 선박보험이 나온다든지 가끔 섞여서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인강 교수님들이랑 문제를 출제를 하시면서 이제 다른 데 내용들을 많이 가져오시다 보니까 손해사정사 시험에 있는 내용들도 가져오게 되고 조금은 범위를 벗어난 내용의 그 문제를 가져오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들이 꼭 한두 개씩, 들어보진 않은 문제들이 한두 개씩 있어요. 그런 것은 감안을 하시고 풀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 제가 풀어보니까. 저는 작년에 이제 그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이제 작년에 실은 손해사정사 1차를 치고 올해 이제 손해사정사 2차 시험을 보려고 손해사정사 시험 준비를 같이 했었거든요. 손해사정사 1차 시험은 합격을 했었는데, 손해사정사 시험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 이그 손해평가사의 보험계약법은 정말 쉬운 거였더라고요. 우리는 실은 손해 그 앞에 이제 보험 그 상법 그 보험법령 외에 손해보험에서 화재만 집중적으로 하잖아요. 왜냐면 농업재해보험에서 화재까지 보장을 하니까. 근데 이제 손해사정사 시험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물론 보험계약법만 하는 게 아니라 손해사정 이론도 하고 그죠? 보험업법도 공부를 하게 되는데 보험계약법 안에서도 화재만 하는 게 아니라 지난 저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지 않는 것들이 뭐 책임보험, 보증보험, 뭐 자동차보험, 뭐 많잖아요. 운송보험, 선박보험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뭐 해상보험, 재보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실은 운송보험이나 선박보험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특히 뭐 제가 보증보험, 요 책임보험 요 부분들은 조금 더 어려워요. 깊이가 있고. 그래서 한 번씩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오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용어도 어렵고 조금 더 깊이가 있더라고요. 손해사정사 시험이. 그래서 거기에 비하면 손해평가사 보험계약법은 실은 굉장히 쉽고 바로 문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그 문제가 설계돼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충실하게 공부를 하는 방법이 제가 문제를 풀어보니까 요거 강의하기 전에 제가 이제 기출문제를 1회부터 6회까지 한번 다시 풀어봤단 말이에요. 풀어보니까 정말 기출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딱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문제가 좀 출제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게 여의치 않으면 기출문제 1회에서 6회까지 풀어보는 것만이라도 꼭 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보험 상품에 대한 이 문제풀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아직 저도 농업재해보험법령을 다시 보지는 않았는데 보게 되고 요약을 하게 되면 농업재해보험법령에 대해서도 한번 요약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강의 듣는다고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